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8월 8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계속해서 최다 확진자 수가 경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7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18일부터 8일째 3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26일 38.4%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더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 일괄 격상 조치를 취한 것도 그만큼 지역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카페, 식당의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은 비수도권의 휴양지에는 추가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숙박시설은 파티나 행사를 주관할 수 없고 숙박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선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8월 1일까지인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일주일 더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백신 접종 완료자 등 예외 조치는 그대로 이어질 방침입니다.